안녕하십니까.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상속일 이후,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이후,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일 이후 상속세 절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절세 대책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며, 만약에 과도하게 절세 대책을 쓴다고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일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이 개시가 되면, 사망이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망일 현재 그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보유 재산이 뭐가 있는지, 부동산, 동산, 예금, 주식, 뭐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이런 것들을 우리 상속인이 잘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속인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자녀들이 혹시라도 그 연로하셨을 때 그 아버지 상속 재산, 아버지 가지고 계신 재산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 재산 지금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물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거나 화를 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뭐 아버님 연로하시고 자녀들도 뭐 50, 60대 됐는데 괜히 그거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물어봐가지고 가정 불안화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요즘 뭐 저한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접근을 못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센터, 그러니까 옛날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가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금융자료가 뭐가 있고 어느 은행에 무슨 금융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은 뭐가 있는지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사례가 있는데, 일단은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뭔지, 아 이거 뭐 이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빠뜨려서 신고를 하면, 상속세를 신고해 놓으면 과세당국에서는 그 가지고 있는 뭐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뭐 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세무서에서는 훨씬 더 많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증여 재산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전 증여 재산도 뭐 상속인들이 자기가 받았으면 뭐 그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신고를 하겠죠. 상속인들이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전에 그 증여받은 재산 합산이 되는 거고요. 상속인 이외의자, 그러니까 손자라든지 손녀, 법인, 제3자에게 피상속인 증여를 했다 그랬을 때는 5년 이내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빠지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상속 재산 중에서 뭐 유중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증여 채무, 추정 상속 재산. 추정 상속 재산은 이제 2년 이내에 5억, 1년 이내에 뭐 2억. 그 이상을 그 피상속인이 처분을 하거나 인출을 했을 때 사용처를 모르면 상속 재산에 가산되는 그런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른 동영상에서 촬영을 해서 올렸으니까 추정 상속 재산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속 재산을 파악이 됐으면 이 상속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뭐 이런 것들을 빼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순상속 재산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됐다, 사망을 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유언장이 있나 없나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유언장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해서 유언장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분할할 것인지 이것은 조금 법적 문제가 남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상속재산을 파악을 해서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 상속세 절세 대책은 뭐 상속 개시됐다 개시가 돼버렸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절세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피상속인에게 꼭 맞는 절세 대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우리 협의분할이나 뭘 할 때는 그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협의분할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됐으면 두 번째 재산 파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절세 대책은 상속 공제를 최대 금액으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로 중요하죠. 재산 파악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상속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 뭐 제일 큰 금액은 갑상속 공제가 있는데 이 갑상속 공제는 그 피상속인이 뭐 사업을 경영해서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물려주는 그 가업에 대한 뭐 상속 공제 이것은 금액이 뭐 엄청 크죠. 그리고 이것은 갑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굉장히 뭐 까다롭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5분 특강을 통해서 5회 정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너무 그 규정도 많고 사후관리 요건도 굉장히 그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도 또 7년 동안 또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상속 공제는 배우자 상속 공제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제일 크죠. 여기서는 그 갑상속 공제를 빼고 배우자 상속 공제가 크는데 큰데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가 아무 금액을 안 받아도 배우자만 있기만 하면 5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뭐 상속 재산을 좀 많은 고액 상속 재산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이제 30억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배우자 상속 공제를 늘켜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받은 재원으로 배우자가 타 재산에 여력이 있다. 그럼 배우자가 이 뭐 30억까지 상속을 받고 그 금액으로 이제 상속세를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해도 그것이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뭐 갑상속 공제 빼놓고 일괄 공제를 알아보면 일괄 공제는 기초 공제나 그 밖에 인적 공제를 합쳐 가지고 그게 5억이 안 되면 그냥 일괄 공제를 선택하는 게 좋지요. 저도 상속세를 여러 건 뭐 수십 건 뭐 이렇게 뭐 수백 건 신고를 해 봤지만 5억 받는 거 뭐 일괄 공제로 해서 5억 받는 것이 훨씬 뭐 다수의 사례가 5억이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5억으로 선택해서 신고를 종종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이것은 이것도 별도의 장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뭐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고 10년 이상 동거를 했고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때 그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그 공제 금액이 있는데 여기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재산 상속 공제 뭐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2억 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고요. 이것도 뭐 한 챕터로 해서 별도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제 적용 한도가 반드시 있다. 이것은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상속 공제는 상속인이 받을 때 그 피상속인이 부양해야 되는 상속인의 그 상속세로 인해서 생계가 과도하게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생계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최소한 상속세를 과도하게 과세받지 않도록 일정액을 공제를 해 주는데 이때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됐을 때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 외의자에게 뭐 유증을 해버렸다든가 선순위자가 다 포기를 하고 후순위자가 받는다. 그러면 상속 공제를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돼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검토할 부분은 첫째는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속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상속세를 절감시키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상속이 개시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절세 대책이 있는 게 아니고 피상속인에 딱 맞는 뭐 핀셋 절세 대책밖에 없는 것이니까 우리 상속이 개시되면 반드시 그 세무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서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